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봄은 역시 딸기죠. 딸기 특집이 돌아왔습니다. 요즘 날이 좀 더워지는데 시원한 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? 카페에 딸기 음료들은 진짜 5,6천원, 7,8천원까지 가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한번 딸기 스무디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간단하게 나만의 딸기 스무디 만들어 볼까요? 딸기, 우유, 딸기잼, 설탕. 비닐봉지에 딸기를 넣고 설탕도 넣어주세요. 바람이 모두 빠지게 한 뒤 살짝 손으로 눌러 으깨어주세요. 설탕이 섞일 정도로만 섞어주시면 돼요. 완전히 으깰 필요는 없어요. 이대로 납작하게 한 뒤 냉동실에서 얼려줄게요. 1인분씩 하고 싶을 때는 봉지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절로 나눠가지고 묶어주시는 게 효율적이에요. 쓰실 때는 잘라서 한쪽만 쓰면 돼요. 꽁꽁 얼려준 딸기, 우유, 딸기잼. 저는 위에다가 생크림을 짜줄 거거든요. 일단 처음에 못나게 짜주시고 끝트리를 따라서 쭉 올려주세요. 뚱뚱해도 되지 않네요?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. 초코도 딱 꽂아주고 위에 초코도 짜줄 거예요. 분투 슈가 파우더도 솔솔 뿌려주고 스프링클도 있으면은 하나씩. 나만의 칼로리 폭탄 딸기 스무디 완성입니다. 이렇게 팔면은 안 남겠는데? 18,000원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. 와. 나 이때까지 왜 사 먹었지? 와. 와, 대박수. 딸기특집 3탄 칼로리 폭탄 딸기 스무디 어떠셨나요?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마구 다 넣은 것 같아요. 칼로리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맛은 카페에서 파는 거하고 맛은 비슷한데 여기서 더 설탕을 추가해서 달게 해야 완전히 똑같을 것 같아요. 저는 조금이라도 덜 살찌기 위해 설탕을 좀 덜 넣어서 덜 달게 마셨습니다. 취향에 맞춰서 설탕량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딸기잼이 혹시 딱딱하다면은 우유랑 딸기잼 먼저 가신 다음에 그 다음 얼린 딸기를 넣고 갈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